help boosting in the U.S. Or $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러시아로 가봅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오히려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화보로 만든 달력부터 향수, 어록집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모스크바에 오성근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성근입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90%를 넘어가고 있다. 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 뭔가요? 예, 뭐 정말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러시아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 많은 사건, 사고와 뭐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러시아인데요. 2015년 많은 러시아의 이슈들 중에 단연 으뜸은 역시 그 블라즈미르 블라즈미로비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본인이라 하겠습니다. 네. 예, 러시아는 현재 이미 그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그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는 이미 그 시한이 6개월 더 연장되어 있고, 네. 뭐 시리아 사태의 군사 개입과 테러 위협, 그 와중에 발생한 터키와의 갈등, 그리고 뭐 기록적인 국제 유가의 폭락에 따른 러시아 경제 위기설 등 많은 어려움과 국제 관계 갈등 속에 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는 뭐 더욱 높아만 가는 모습인데요. 네. 뭐 그 이유로는 그 먼저 경제 문제의 경우 국제 유가의 폭락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그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네. 그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 그리고 터키와의 갈등 등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건들로 인식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 외교적 행보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로 평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뭐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내 위상은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예전에 구소련의 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서방 국가들의 세계적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의 경우 서방의 평가와는 달리 러시아 내에서는 그 정치적 인기가 바닥이었다는 점에서 뭐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와 인식을 뭐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상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 카리스마의 지지를 보낸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푸틴 대통령의 화보로 만들어진 2016년도 달력도 나왔다면서요? 예. 뭐 저도 예 모스크바 지하철 갑판에서 직접 봤습니다만 네. 그 예 러시아 잡지사로 뭐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동정을 전하는 뭐 지베즈다 즉 그 스타라는 이름의 잡지사가 네. 그 연말을 맞이하여 내놓은 이 푸틴 대통령의 2016년 화보 달력은 원래 이 잡지의 부록 형식입니다만 네. 그 푸틴 대통령의 인기에 맞물려서 그 갑판에서 대략 하나로 약 1,300원 정도의 잡지와는 별도로 팔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뭐, 예, 이 달력에 실린 푸틴 대통령의 화보를 보면 그 월별로 계절에 맞는 별도의 화보를 기재하면서 그 주로 강력한 남성상이나 지도자의 이미지와 함께 그 때론 포근하고 친근한 모습의 화보들도 실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뭐, 이 저 연예인 자녀, 삼둥이 달력 이런 게 인기였는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예. 거의 뭐 스타급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잡지의 부록으로 딸려 나온 달력이 별도로 팔린다 이런 얘기죠. 그럼 12개월 예, 모두 푸틴 대통령의 사진으로 깔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12달 모두 푸틴 대통령의 사진들로 깔려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수현 씨급 정도 되겠네요. 예. 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푸틴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서 향수와 연설문 책자까지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예. 먼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 책자는 네. 그 러시아 내 그 친푸틴 청년 단체라는 그 나시 즉 그 우리들이라는 단체에서 발간한 것으로 이 책자는 판매용이 아닌 그 러시아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그 새 선물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연설문의 책자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그 푸틴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19개를 묶은 것으로 네. 지난 2007년 독일에서 그 미국이 장악한 세계 질서에 대한 비판과
그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관련 연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지난 24일에는 그 모스크바 불금광역에 위치한 그 러시아 최고급 백화점 중 하나인 붐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그 푸틴 대통령의 두상 실루엣이 새겨진 향수병에 그 리더스 넘버 원이라는 명칭의 향수를 2,000개 한정판으로 예, 개당 우리 돈 10만 원 정도로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네. 이 붐 백화점에는 이미 그 푸틴 대통령이 새겨진 티셔츠와 뭐 액세서리들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 들어서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백화점 내에 푸틴 대통령 관련 상품들이 여러 종이 지금 나와서 코너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두상 실루엣이 새겨진 향수병인데 그 이름은 리더스 넘버 원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뭐 국내에는 웬만한 연예인도 없는 건데 연설문집이 책자로 나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자, 그러면은요. 한편으로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강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예. 일단은 그 지난 27일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 수년간 군비 지출 증가와 대규모 군사훈련 그리고 무기의 현대화 등을 통해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강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러시아의 군비 지출 증가는 러시아군의 현대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는 오는 2020년까지 현 병력과 무기 시스템의 70%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고 뭐 올해에도 북극해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대내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었고 또한 그 최근 터키와의 갈등을 비롯한 나토 소속 국가들과 영공 침범 문제로 잦은 충돌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북극해 일대에 그 새로운 군사시설을 확충하면서 뭐 극지방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북극 자원 확보를 위한 대비에도 뭐 적극적인 러시아인데요. 네. 예, 러시아 연설론들은 현재 그 공군력을 투입하여 공습작전을 펼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연말 기자회견에 그 언급을 인용하여 시리아 공습작전은 러시아군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상황이며 예산에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시리아 정부군이 지상작전을 계속하는 한 러시아 공군의 타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편 얼마 전에는 이 러시아 반도핑기구의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이 라밀 카브리에프가 러시아 유스 스포츠 선수들의 40% 정도가 약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밝혔네요. 이 러시아 체육계의 네. 도핑 관련 부정이 생각보다 훨씬 뿌리가 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난 11월 초 그 세계 육상연맹에 러시아 육상 선수들에 대한 도핑 관련 의혹과 그 제재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 러시아 체육계는 도핑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반도핑기구 사무총장에서 이달 초 물러난 카브리에프 전 총장은 러시아 스포츠 전문 방송인 알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 유스 스포츠에도 도핑 문제가 심각하다며 40%의 러시아 유스 선수들이 약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해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전 구소련 시절부터 엘리트 체육의 강조 속에 도핑 의혹을 받아왔던 러시아이기에 이번 유스 선수들에 대한 도핑 문제는 러시아 체육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 하겠는데요. 이미 러시아 육상연맹은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관련 징계를 받아서 반도핑과 관련한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면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뭐 지난달에도 국제역도연맹은 세계선수권 후 도핑 관련 17명 선수들의 자격을 정지시켰는데 뭐 이들 중 러시아 국적자가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 겨울 휴가 기간에 인구 이동이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연말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뭐 내일 31일 오후부터 러시아는 신년 1월 10일까지 뭐 열흘간의 긴 신년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뭐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뭐 중심가에 그 화려한 네온사인이 많이 볼 수 있기도 합니다만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상황과 전망들 때문인지 예전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라 하겠습니다. 뭐 또한 그 긴 신년연휴만큼 이전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뭐 이집트나 터키, 뭐 지중해 지역 등으로 해외로 여행을 많이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루블화 환율 급락과 여러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러시아 국내에서 신년연휴를 보내는 러시아인들도 올해는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상 고온이랄 만큼 따뜻했던 모스크바의 경우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오늘 이미 그 영하 10도의 기온을 보이면서 뭐 예년에 비해서는 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연말을 보내고 있는 러시아라 하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인기만 뜨겁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리포터였습니다.